빈칸추론 2단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빈칸추론 2단원은 대명사와 지시어, 그다음 대용어급 파악하면서 그거의 중점을 둔 빈칸은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훑어보자. 기출 포커스 1, 2번이고요. 베이직 트레이닝 1, 2, 3, 4, 5, 6. 기본적으로 우리 훈련하는 6문제 들어가고, 야, 실전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해서 몇 문제. 네, 6문제가 보여집니다. 6문제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보시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이 빈칸추론이라는 것은 대명사와 지시어 및 대용어급 파악하는 거라고 했는데, 빈칸추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그 대명사, 빈칸추론 외에도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 대명사, 그 다음 지시어, 대용어구를 잘 파악해야지 우리가 답을 잘 고를 수 있는데, 일단 빈칸 문장에 대명사, 지시어 혹은 대용어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변 문맥,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잘 살펴가지고 이 대명사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또 지시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대용어구가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 파악해야지 정확하게 문장 이해하면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앞뒤 한 문장에 있을 겁니다. 앞뒤 한 문장.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위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걸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주의할 빈출, 대명사, 지시어, 대용어구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일단 이시나 데이가 안 중요한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 이시나 데이는 그것, 그것들, 단수, 복수,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 각각 봤잖아요, 그치? 수가 일치하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주셔서 주어나 목적어나 이외에 해당되는 그 앞에 있는 명사 또 대명사, 명사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주셔서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문장에서 예시 문장은 love yourself, 스스로를 사랑해라. It is a first step to loving other. 그것은 첫 번째 단계야. 그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앞문장을 가르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앞문장이 한 문장이었으니까 그것 is을 받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얘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다음 this 이것, 이것들, that, those, 저거, 저것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단수, 뒤에 있는 것들은 각각 복수잖아. 이것저것, 이것들, 저것들이 무엇인지 앞뒤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각각이 뭐가 된다? 명사 파트,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의 파트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의미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 미즐이는 usually increase A to B 나왔어. 학생들에게 discuss하라고 뭐 했대? 권장하고 뭐 장려하고 그랬대.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this method of teaching is effective. 이런 종류의 방법이죠. 이런 종류의 teaching 방법이 is effective야. 뭐하라는 거? 학생들에게 뭐 하는 거? discuss, 토론하라고 가르치는 이 teaching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앞 문장에 대한 미즐이가 추천하는, 권장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앞 문장에서 이제 this나 that이나 this, those를 봤는데요. this, that은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어. 근데 뒷 내용도 가르치는 내용도 있다라는 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제인 베리스가 피터팬인데, 피터팬 그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리가 피터팬을 like begins like this 이렇게와 같이 사용했다라는 얘기야. 이것과 함께 사용했다. 근데 피터팬은 영원히 어린아이인 거잖아. 절대 크지 않은. All children except one grow up.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난다. 그한 명은 누가 되는 거야? 그치? 뭐가 되는 거야? 피터팬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는 뒤에 있는 콜론 다음에 설명하는 문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반 동사 받을 때는 단수, 복수,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일 땐 did로 받는 거잖아. 단수일 땐 do, 그 다음에 does it, 복수일 땐 do,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일 땐 did 받는 건데요. My mother goes to church, so
I do as well. As well은 나도 역시 또한 이라는 뜻이잖아. goes 앞문장에서 일반 동사였기 때문에 나도 역시 어디? Go to the church. 교회 간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the same, the opposite 이런 것은 같은 것, 그 다음 정반대의 것, 우리 문장 같은 거를 설명할 때 많이 쓰잖아. 그치? 그런데 예시 문장은 제인 bought the animal print shirts and later I bought the same 나왔어. 제인이요. 동물로 된 프린트 셔츠를 샀다라는 얘기야.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내가 그 똑같은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라는 the same으로 쓰였고 I answered yes. 나는 yes라고 대답했어. But 하지만 나의 brother, 남동생 said to the opposite. 그 반대 것으로 대답했다라는 얘기는 yes의 반대, no로 대답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문장 설명할 때 문단에서 나오는 거 the former 전자, the latter 후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예시 문장 the one we saw before was larger but this apartment has a mark of accessibility for me. The latter is better than the former 나왔네요. 일단 우리가 봤던 한계가 있어. 이전에 봤어. 그거는 크기가 굉장히 컸대요. 더 컸대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요, 뭐를 갖고 있대? 접근 가능성에 대한 메리트,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크기고요. 그 다음 집을 선택했을 때 어떤 다른 분수적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부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접근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 지하철이나 내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정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데 지금 보시면 for me 나에게 있어서 nearer 그 접근 가능성에 대한 메리트가 전자 크기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 그럼 뒤에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에 우리가 목적 의식을 같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접근 가능성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포커스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출 포커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동사는 recognize가 되죠. 마케터들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To capture the attention of consumer, 고객들, 소비자의 관심을 포착하기 위해서 they have to, they는 마케터를 뜻하는 거죠. 그들은 have to bring their message, 그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들은 당연히 고객들이 되겠죠. 들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many companies are turning to, are turning to 동사가 됩니다. 많은 회사들은 어디에 돌리고 있다. strategy, 전략 전술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known as buzz marketing이라고 buzz marketing으로서 알려진 것들인데 whereby, 그로 인해서 뭐 소비자 고객 그 자체가 are asked to spread the message. 메시지를 퍼뜨리도록 요청을 받는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the goal of the marketer. 마케터들의 목표는 is find the influential consumer and push them into talking of a particular brand of a product or service to their friends. 이렇게 되겠죠. 이 영향력 있는 고객들을 찾아. 그리고 그들, 고객들을요, 어떻게 push into be는 A로 몰고 가는 거죠. 그쵸? 특정한 브랜드. 특정한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하도록 몰고 가는 거야.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래서 they become, 그것들은요, 그들은요, telling 하고 있어요. 브랜드 메시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 telling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뭐 하시면서 라는 분사 구문이잖아. 그치? 브랜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점점 확산시켜가고 말함으로써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아 그 제품 좋더라, 그 서비스 좋더라, 그 브랜드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야. Powerful carrier, 강력한 나르는 사람, 그 다음 domestic producer. domestic은 국내야. 국내 제조업자들이 되겠죠. 국내 제조업자. School inspector, 학교 장학사나요. 재정 담당자, 재정 관리자 정도가 되고요. International supervisor는 뭐 국제
경제적인 슈퍼바이저는 관리 감독들, 파이낸셜 컨트롤러는 재정적인 컨트롤러는 통제권자들 뭐 이렇게 뜻하는 건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에 메시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워풀 캐리어로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더 브랜드 benefit 그 브랜드가 benefit이야. 이익을 얻습니다. 혜택을 얻고요. Because 왜냐하면 a certain member of a social circle이야. 소셜 서클이라는 것은 서클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인된 사회적 집단의 멤버들이 will always be야. will always be 항상 훨씬 더 credible 믿을 수 있어. 그냥 광고 때리는 것보다 any advertisement 어떠한 광고보다 훨씬 더 직접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제품을 샀어. 나 이거 너무 좋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더 혹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시된 데이가 문맥상 가르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데이 그들은 누구야? Important here consumer 이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고객들 그 다음에 힘 있는 파워풀한 캐리어 전달자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빈칸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위 선택지에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파워풀 캐리어 그 다음에 이거는 1번으로 우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직 트레이닝 1, 2번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빈칸 추론에서 빈칸 문장이 this was equivalent to 나왔잖아. 이것이 A와 동등하다. B equivalent to blank라고 하면 앞에 거는 A는 B와 동등하다라는 뜻. A와 B는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앞 문장에서 찾겠죠. 뒷 문장보다는요. 그쵸? 앞 문장에서 찾아서 이것에 대한 게 B로 들어가서 빈칸으로 우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가서 선택지는 deciding what you buy. 그걸 사장기로 결정하는 거. Getting the best catch. Best catch는 가장 최선의 캐치. 포착하는 거죠. 포착하는 거, 캐치가 되는 거. Resulting in a better deal. 훨씬 나은 거래로 이끌어지는 거. Reading your impulse buying. Impulse buying이라는 건 뭐냐면 충동 구매라고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충동 구매. 충동 구매라는 결과로 이끄는 거. Diminishing 뭐하다. 줄어들게 하다, 감소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매력이라고 우리가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Purchasing power, 구매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 좋은 단어는 여기서 펄키가 되는 거니까 그 단어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I recently rebuilding my particular car. 근데 그게 has just arrived at the local dealership. Dealership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차를 사는데, 특정한 차를 사는데 어디서 하겠니? 그쵸? 대리점이나 영업소, 영업장에서 사겠죠. 그쵸? 나는 최근에 뭐 했어? 이제 고민하고 논쟁해 왔다라는 얘기야. 그치? 어떤 특정한 차를 사는 것을. 네, 방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지역 대리점, 대전 지역, 뭐 이렇게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동 같이 체인점도 있고요. 그 영업소에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I looked at it for 2 days. 나는 그것을 이틀 동안이나 이제 면밀히 살펴봤어. 그리고 test drove it twice. 그것을 두 번이나 뭐 했대요. test drove는 뭐냐면, 우리 차를 사기 전에, 우리가 5분이나 10분 정도 시내 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드롭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I really liked it. 나는 그것을 정말로 좋아했고요. It was 그것은요. Extraordinary deal이래. 특별한 거래였다라는 얘기야. Extraordinary 뭐 특별한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비범한 우수한까지 우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한 비범한, 우수한, 탁월한. 왜냐하면 because of some rare circumstances. 어떤 특별한, 드문 환경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But, 하지만, as much as I liked it, as perfect a deal as it seemed. 이거야.
내가 그것을 너무나 좋아했죠. 그쵸? 너무나 좋아하는 한, as perfect, perfect deal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거래처럼 보였다라는 뜻이죠. as 원급, as니까. 그것은 완벽한 거래처럼 보였어. 아, 내가 사는 거는 정말 이거는 특별히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뭐 할인가로 보다 저렴하게 왔기 때문에 조금 너무나 좋아했고 완벽한 거래 사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I couldn't manage to. manage to라는 것은 용케 뭐뭐하다라는 거야.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용케 뭐뭐하다. 근데 I couldn't manage to from here. 나는 용케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만들 수 없었대. form 형성하다 만들다. the positive belief 긍정적인 믿음이 어떤 긍정적인 믿음. that I should go buy it. 내가 그것 사야만 한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만들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계속해서 미뤘다라는 얘기, 못 썼다라는 얘기지. 이것이 was equivalent to be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만들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못 썼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deciding not to buy 그것을 사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와 동등했다라는 얘기야. 왜 그래요? 그래서 as는 왜냐하면 my hesitation 내 망설임이 나의 주저함이 a lot of not interested party 나왔네요. 얘들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거 토요일마다 하는 생일 파티 뭐 이런 거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파티가 맞아요. 파티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사이드 파티 이것도 당사자가 되겠죠. 그쵸? 대상 혹은 상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파티가 되는데요. 나의 주저함이 a lot of another interested party야. 또 다른 그쵸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상대로 하여금 to snatch it away. snatch a away 낚아채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snatch snatch away 야 그것은 되게 멋진 차가 되겠죠. particular 카가 되겠죠. 그것을 낚아채가게끔 허락했어. 내가 consider the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고려하는 동안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동안에요. 그쵸? 그래서 1번 deciding not to buy it. 그 다음 this라는 건 앞에 있는 문자 I couldn't manage to for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 I should go buy it. 결국 못 샀다라는 얘기로 우리 이것이 B라는 빈관답으로 같이 주셨을 겁니다. 구매 결정에서의 망설임 때문에 내가 되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 3번하고 4번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각각 대답하시오 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추론인데요. If you investigating this thing closely, you find it 나왔네요. 만약에 너가 investigate는 뭐냐면 조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closely, 면밀히, 뭐, 자세히, 세세히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뭐 앞문장이겠죠. 그렇게 조사한다 라고 하면 you'll find that 너는 알게 될 거 이런 사실을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보시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사실이라는 건 우리 빈칸 추론에서 뒷문장에서 계속해서 많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골라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this thing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There is there라는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유도 부사구문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요인들이 있대요. Necessary to enjoy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즐기는데 필요한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그 요소들이 such as는 뭐뭐와 같으니죠. Goods, consumer goods, friends and so on 이런 기타 등등이 있네요. 그쵸? 뭐야? 좋은 건강 consumer goods는 소비 물자 friends는 친구 그 밖에 등등 이런 요인들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너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한다면 이런 사실 알게 돼요. To maintain a good health. 그래.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가시적으로 보여줘. 기타 등등보다는 좋은 건강. 그러니까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You rely on. 너는 의존한다. Medicine이야. 약품에 의존하죠.
약들이 의존하죠. 근데 그것들은 외르바의 아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헬스케어는 건강관리죠. 이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야. provided by other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됐네요.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여기서 여기에 포커스를 우리 두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한번 볼게. If you examine, 조사하다. All of this facility that use for the enjoyment of life. 이렇게 되겠죠. 또 만약에 녹아요. 이런 모든 뭐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시설들을 검토하고 조사한다면 너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삶의 즐거움, enjoyment를 위해서. 그럼 you'll find it. 또 뭐를 발견하는데? You'll find it. 그 다음에 find it. 마찬가지예요. They're hardly.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라는 hardly가 나왔네요. 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Any of this material object 나왔네요. 어떠한 이러한 재료나 물건들이야. Material object는 뭐 자재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Have had no connection to other people. Have no connection to는 A와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요. 다른 사람과 연관이 없었던. 그쵸? 없었더냐? 그쵸? 여기 노니까요. 그러한 어떤 이런 모든 어떠한 그런 virtual object가 좀처럼 거기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 아, 또 다른 사람들 여기 포커스가 있겠죠? 또 생각을 한번 해볼게. You will think carefully. 너가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you'll see that. 또 오늘 뭐를 발견하냐면, all of these goods. 이런 모든 굿즈들은요, 제품들은 come into being, 존재하게 되는데 as a result of the efforts of many people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의 결과로서, 노력의 결과로서 either A or B, directly or indirectly, 직접적이든 또 간접적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다? 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준 것들이야. 우리 물론 당연히 건강이요, 그 다음에 어떤 소비 물자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요, 다 그거를 뜯어봤더니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갖고 있더라. 행복한 인생을 즐기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관련과 관계가 있다. 나 혼자만 행복하게 잘 사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걸 알게 될 거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You cannot trust other people. 너는 신뢰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 아니죠. You are independent of others. 그쵸. 너는 다른 사람들과 뭐에 대해 의존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independent는 독립적인 이란 뜻이잖아. 그치? 다른 사람들과 dependent가 아닌 independent는 독립적이다. 그럼 얘는 아니죠. They cannot assure your happiness. assure 확언하다 라는 뜻이야. 확언하다 뭐 단언하다는데 그들은요 단언할 수 없어. 너의 행복들을요. 무슨 소리일까요? All of this depends. 이런 모든 것들은 depends on 누구에게 달려있다. 다른 사람들과 의존하고 달려있다라는 얘기. These factors can be provided with money. money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죠. 이런 요인들이요. 돈과 돈으로서 돈에 의해서 돈으로 can be provided 제공될 수 있다라는 돈의 포커스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5-6번 또 가볼게요. The attitude.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요. has continued to be 얘가 동사가 됐었네요. 태도가 있는데요. 이 태도가 has continued to be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근데 뭐가 되어 왔대요? The prevalent idea. prevalent는 널리 퍼져 있는 생각으로 되어 왔대. about love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네요. In spite of overwhelming evidence,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to the contrary, 그 반대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널리 퍼지는 생각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얘기야. 뭐예요? 이 태도. 이 태도가 뒤에 있겠죠. Nothing is easier than to love야. Nothing 없대요. 쉬운 것은 없대요. 사랑보다 쉬운 건 없대.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어렵다라는 태도가. 그쵸? 사랑이 제일 어렵다라는 태도. 그게 널리 퍼지는 생각으로 지속되어 왔다라는 거.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큼 쉬운 게 어딨냐라는 압도적인 증거들 많이 이제 내세웠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제일 어려워라는 뜻으로 우리는 좀 그런 태도를 지속해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There is hardly, hardly 또 나왔네요. 부정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Hardly an activity, 어떤 활동은 좀처럼 없대요. 근데 which is started with tremendous hopes and expectation and yet 여기 나왔네요. With first so regularly as love 나왔어. 다시 어떠한 활동이 없대. 어떤 활동. 근데 그것은 이러한 tremendous 엄청난 희망이나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그러한 거와 함께 시작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러나 first so regularly 너무나 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사랑과 함께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if this were the case, case라는 것은 뭐 사건도 될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들이요 사례야, with any other activity, 어떤 다른 활동들과 함께한 사례 경우라면, 사람들은요 would be eager to know, be equal to는 더 뭐뭐 열심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사람들은 더 알기를 열심히 하곤 할 거래. Why they have heard in it? 그들이 왜? 그 사람들이 왜 사랑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열심히 할 거래. 그리고 learn, to learn 할 거래. 배울 거래요. Eager to know, 알고자 했어. 실패의 원인을, 그리고 그럼 다음부터는 안 해야겠지 이렇게 배운다라는 얘기죠. How one could do better, 어떻게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거래. 또는 they would abandon the activity, 그들은 would abandon, 포기할 거야 이런 활동. 그 활동, 활동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활동이 되겠죠. 됐죠? Since, 그렇지만 야 봐보자, 여기 앞문장에서 나왔어. 앞문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활동은 없어. 그치? 근데 이런 활동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얘를 만나면 뭐 희망이 가득 차고 뭐 기대도 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런 거랑 함께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다가 나중엔 또 실패로 끝나는 게 또 사랑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활동과 같은 사례라고 했을 때, 그치?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했어. 그리고 실패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왜 실패했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또 열심히 다음에는 잘할 거를 우리 배우도록 할 거야. 그게 하나의 어떤 사례야. 그치만, 또 다른 사례도 있겠지. 사랑하지 않겠어, 포기하겠어, 이런 사례야. 근데 since the latter, 나와서 후자라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야. 아, 사랑 너무 상처만 많이 남는다, 나는 다음부터는 사랑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어 라는 후자는 is impossible in the case of love, 사랑의 사례 경우 안에서는 불가능해.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here seems to be only one adequate way to 부정사 앞에 끊고 수식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의 적정한 방법이 있을 건데, to overcome the failure of love,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하나의 적절한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왜 사랑 실패했지? 알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헤어지자고 말했구나. 그럼 다음번엔 잘해야겠지 라는 앞에 있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to proceed to study, 그렇지, 배우기를 앞서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The meaning of love, 사랑에 관한 의미를, 이런 뜻이죠. 그러면 1번 to accept their partner's demands, 그들의 파트너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거. 2개 give up acting on lo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포기하는 거. 후자죠, 완전 반대죠. 얘는요 the offer, 제공하는 거, help, 도움을 제공하는 건데, the broken hearted, 누구에게 누구에게 깨진 사랑, 그러니까 헤어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헤어진 그러니까 전남친 그렇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이고야, 전남친 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거. To examine the reasons
What is failure? 이 사랑의 실패에 대해서 이유를 조사하고 안 하도록 다음엔 잘해야지 라고 배우는 거예요. Keep the relationship.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Relationship with their partner. 그들의 파트너와 함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 관계를 유지하냐 안 하냐라는 게 아니라 사장을 시작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다음에는 그 be better. 그 do better. 더 잘해야겠다라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 후자라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거. They would abandon the activity. 요거 앞 문장에서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가 말해 우리 4번으로 벌써 나왔습니다.